엄마, 잘 지내고 계세요? 거긴 지내기 어떠세요?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7년. 믿어지지가 않아요. 벌써 7년이라니. 그동안 전 결혼을 했어요. 아이도 생겼고요. 엄마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. 엄마, 난 아직도 철이 없나 봐요. 아내가 되고 아기가 태어나도 마치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언제나 난 엄마한텐 철없는 아이잖아요. 어쩔 수 없나 봐요. 엄마, 오늘은 말이에요. 여느 때처럼 올 봄에 초등학생이 된 딸을 베란다에서 배웅하면서 딸의 노란색 책가방이 10월의 단풍잎 사이로 사라져가는 걸 바라보다가 문득 엄마랑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요. 엄마, 잘 지내고 계세요? 거기 지내기 어떠세요? 거기... 천국, 천국이라.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물 얻어마시면 위험하다. 위험해요, 당신? 내가 위험하다는 건 아니고. 근데 누구세요? 천국의 우편 배달부. 에? 천국의 편지를 전해주는 우편 배달부. 아, 동화 속 얘기? 동화는 아니고 방금 네가 놓은 편지를 천국에 배달한다고. 저기요, 잠깐만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지금 뭐 하는 거냐고! 저기. 뭐? 저기 시간 써 있잖아. 알았다. 천국의 우편 배달부.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. 아, 저기요.
요즘 인터넷이 장난 아니던데. 그 꽃미남 우편배달부가 나타나서 편지를 천국으로 배달시켜준다고. 발은 있네. 유령은 아니구나. 천사. 야. 야, 너 아까부터 나 계속 무시한다. 그럼 날아봐요. 여기서 날아봐. 지금? 지금. 좋아. 눈 감아. 응. 알았어. 감아. 감는다. 똑바로 감아. 내가 하나, 둘, 셋 할 때, 셋 하면 뜨는 거야. 응. 하나, 둘, 편지가 와. 부모를 잃은 아이의 편지, 딸을 잃은 엄마의 편지, 남편을 잃은 아내의 편지, 친구를 잃은 친구의 편지, 연인을 잃은 연인의 편지. 남겨진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니까. 근데 그 편지들 중에서 딱 한 통 완전 못돼 먹은 편지가 하나 있는데,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런 편지 절대 못 쓰지. 나만 남겨두고 죽다니 너무 나빠. 나 몰래 바람이나 피고. 정말 나빠. 당신 같은 인간 확 죽어버려야 돼. 이미 죽어버린 사람한테 천국의 편지로 온갖 욕지거리를 퍼붓는 거 나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? 어? 속 좁은 여자네. 바로 너잖아. 누가 그래? 오늘도 같은 봉투였잖아. 빨간색 체리 그림. 나는 네 마음 씀씀이가 하도 고약해서 한마디 해주려고 내려왔다. 나 원래 유령인데. 내가 유령한테 설교 들을 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야? 솔직히 말해서 난 거기에 폭탄을 넣고 싶었어. 천국에 폭탄을 배달시키고 싶었다고. 그 편지를 열었을 땐 그냥 꽝! 그 사람이 산산조각나게! 그놈 벌써 죽었잖아. 잠깐만요. 있죠? 이 커피잔. 혼자 공중에 떠있어요? 네? 혹시 제가 커피 두 잔 시켜놓고 혼자 중얼거리는 그런 이상한 여자로 보이나요? 네? 저기 사람 있어요? 네, 있는데요. 있어요? 네. 저 사람 자기가 천사니 유령이니 그러는데 좀 어때 보여요? 살짝 맛이 간 거 아니에요? 상대하지 말고 그냥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완전 다 들리거든. 그러니까 대체 뭐냐고요, 당신. 아, 알았다. 천국의 우편배달부 얘기를 믿게 하려고 우체통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령 행세 하는 거지, 그치? 아니, 알바. 알바? 예를 들면 천국에서 온 답장을 배달한다. 너 혹시 신들렸니? 아니,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한테 조금 도움을 준다, 그런 거지. 그러니까 그게 뭔데?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봐.
더 이상은 업무상 비밀이라서. 네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조금 생각해볼게. 뭐? 그러니까 외모라면 같이 하자. 내가 알바비는 꼭 챙겨준다. 시간당 2만 원. 2만 원? 할래. 싫어. 저기요! 여기 뭐 하는 회사인데요? 이게 다 내가 만든 거거든요, 이게? 내가 이 업계에서만, 내 이 자리에서만 17년째야. 거의 뭐, 창시자라고 할 수 있지. 네, 여기, 네. 메뉴. 옥수수 한상회 불집. 아, 허의 노랗을 소리. 응? 술집 소리. 응? 응. 내 남편한테 전화할 때 쓸 수 있지. 바람 필 때 알리바이 공장용으로 쓸 수 있. 응? 여기다가 배경 화면을 쫙 입히는 거여서 화상 통화 같은 거 많이 하잖아. 화상 통화. 오, 이게 되지. 봐봐. 근데 고수익 고장이면 월급이 얼마 정도? 손님, 아니니? 아니, 너. 요! 요. 뭐냐? 또 그 못돼 먹은 편지 붙이라니? 아니, 이제 안 보내. 어차피 당신이 볼 거잖아. 오. 그럼 뭔데? 너 나랑 일하기로 마음 먹었구나. 설마. 협박하러 왔다. 500만 원. 어때?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. 정말 정말 용서할 수 없어. 날 좋아한다고 말했잖아.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? 내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내 검고 긴 머리카락에 영혼을 맹세한다고 말했잖아. 그거 다 거짓말이었냐고. 왜 심파. 아주 그냥 가사를 써라. 자기가 쓴 편지도 다.